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이르 버거입니다. 아, 네, 오늘은 여러분들 오프닝이 좀 젤리방에 시작했는데요.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젤리 컨텐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켰죠. 아, 일단 여러분들 테트리스 장인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밑에 1층에 계시는데, 물론 장인인 건 다 좋은데, 예를 들어 밥 먹기 장인, 뭐 숨쉬기 장인 이런 거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저기에 있는 삽자루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뒤통수를, 삽자루 뒤통수를 그냥 쉐이킹. 내가 봤을 때는 존나 패야 돼. 일단 내려가서 어떤 장인인지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요! 보스맨이 왔어! 여기는 어디? 우리 집! 아, 지금 이 카페에 계신데 이 카페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일단 경찰도 민원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어떤 분이신지 혼자 계신 남자분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카메라 들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혹시 친구? 20살이요. 20살 저 알죠? 그러니까 평소에 저 알았죠? 네, 평소에 테트리스 하면서. 저는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요? 14년에. 아, 14년도?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서 아, 그쪽이랑 저랑 좀 약간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 골목길을 가가지고 뭐. 네. 혹시 골목길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아, 저는 아무 추억 많아요. 네. 아, 어, 화면 봐봐요. 보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아니요. 네. 들었어요. 가자! 아니 그러면 테트리스 장인인 거 맞지? 네. 아, 테트리스는 몇 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3년 됐어요. 3년? 근데 장인이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의 뭐 커리어나 뭐 이런 거 있어? 호날두의 뭐 발롱도르다든지 이런 거. 스프린트라고 줄을 빨리 지우는 모드가 있는데 어. 20라인 스프린트와 40라인 스프린트에서 한국 1등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가 테트리스 한국 1등이라는 거야? 아, 네. 속도로는 그렇죠. 아, 오케이. 테트리스 한국 1등. 아니 그러면은 테트리스의 실력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장인인 거 확실하지? 네. 확실해? 그러니까 1대 장인이 파쿠르였고 담치기 장인이었고 2대 장인이 리니지 장인이었어. 알지 봤지? 네. 3대 장인 테트리스. 일단 이동하자. 갑시다. 야, 너 그러잖아. 그럼 테트리스를 딱 3년 했는데 너는 테트리스에 뭔가 재능이 있다고 언제 느꼈어? 아, 재능이 있다고 느끼진 않고 솔직히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노력의 방향이요. 방향이. 오, 야, 어려운 말 쓰는데 노력의 방향. 오.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 있는 쪽으로 파는 게 그게 진짜 뭔지 알지? 네. 형이 말하는 휴지 두루마리가 있을 때 그 재능 있는 뭔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네. 뭐, 아, 알아주지 않아? 뭔 개소리야? 모르는데? 야, 하여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테트리스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해보니까 아,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많이 했어? 네, 재능 쪽보다는 약간 노력으로. 아, 재능을 뛰어넘은 넌 노력 중이다. 네. 그러니까 테트리스 하루 몇 시간 했었어 그러면? 아, 솔직히 이게 손목이 많이 하면 아파서 좀 쉬워져야 되거든요. 많이 하면 아파? 테트리스를? 네. 테트리스만 했어 아니면 다른 것도 했어? 말레이빙? 테트리스 1분 하고 보트로 보고 1분. 아, 그 약간 너무 인위적이고 제가 너 오른쪽 손목 쓸 때 테트리스만 했어 아니 다른 것도 했어? 인마 쉽게 숙지 마 인마! 아니 다른 것도 했죠. 졸라 솔직하네. 하여튼 네. 일단 알겠고 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오락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실 가서 그때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테트리스가 어디지? 테트리스? 어, 테트리스 맞네! 팀 테트리스! 제가 원래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 아들분이 가족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리패스 감사합니다. 에이. 일단 너 자신 있어? 글쎄요. 너 장인이라면서 자신 있지? 네. 자, 그러면 야, 이거 동전 어떻게 넣냐 요즘 이거? 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다 넣는.. 아, 동전 투입구가 요즘 위에 있네. 쌍변아! 야, 요즘 오락실은 100원에 한 판이 아니라 500원에 한 판인가? 일단 넣을게. 자, 테트리스 장인입니다. 야, 그러죠. 네 이름도 안 물어. 네 이름 뭐지?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의정부 사는 김용하로 갑니다. 김용하? 네. 의정부 사는 테트리스 장인 테트리스 한국 1위 김용하. Let's get it. 하드로 할게요. 하드? 오, 하드. 하드 말고 아이스크림을 드는데. 네? What? 아, 그거 좀. 자, 저, 어, 저.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다 갑자기? 갑자기 오랜만에? Are you sure about that? 이건 너무 아니냐고? 빨리 빨리! 깬 거지? 깬 거야? 네. 깨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아, 오락실에서 이렇게 깨면은 계속 할 수 있어? 네. 너 그럼 이걸로 사장님 거덜나게 할 수 있어? 전기세가 더 나가죠. 전기세 더 나가게 할 수 있어? 네. 900원 이상씩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럼 큰일났네 이거! 어? 아, 근데 좀... 어? 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너가 뭐가 이상한 거야? 대체 뭐가 이상한 거야? 말해줘. 기계가? 아, 네. 잠깐만, 기계 타나? 장인이 기계 타나? 기계? 아, 원래 평소에 안 이런데. 평소에 안 이런데요.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줘? 야, 끝까지 깨는 방법도 있어, 이거? 끝까지 이거 꽤 길걸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해야 될 텐데. 한 시간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잠깐만. 박스 하고 있어. 박스. 운이 안 좋아. 운이. 박스 하고 있어. 와 근데 방금 전에 그렇게 리프트도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았는데 방금 네. 1등이 네가 이니셜 못 쓴 거 저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너 지금 종이방에 가져온 게 뭐야? 그러니까 너 주종이 그러니까 네. 오락실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제 키보드를 가져왔거든요. 키보드 보여줘봐. 오, 야 키보드에서 장인의 향기가 나는데 스틸 시리즈 장인의 향기. 너 치킨 먹었니? 치킨의 향기가 나는데? 너 지금 치킨 먹었어? 치킨 먹었다 스틸에서? 청소를 좀 아주 오래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트리스 안국 1등 김용화 장인은 진정한 테트리스 1위의 실력을 보러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집에 가자. 고고. 가자!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테트리스 모드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빨리 깨는 거. 빨리 깨는 거 하고 사람들하고 하는 멀티플레이. 테트리스 네가 보내는, 블록 보내는 거? 아 네. 블록 보내서 조지는 거 그거 블록 보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네. 그거랑 안 보고 하고 막 이런 거. 노. 그건 좀 오한가? 자 그러면 한번 스타트? 아 네. 근데 손이 더 풀려서. 어. 너니? 이거 싫어하냐 그거? 소크 들어오면서 거의 쏙 들어가.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말도 안 된다고. 잠깐만 더 보여줘야 돼. 너무 빠른 거 못보다 저 방송으로서 잠깐 기다려봐. 못 봤어 다시 한번 보여줄래? 존나 장인이네. 나 이제 너무 오락실에 약간 그게 좀 있었던 거고 지금 이거는 뭐 진짜.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배틀 보는 것도 좀 보여줘. 니가 불려 그래. 되지겠네. 이 속도한테 걸리면은 거의. 내가 지금 돼지려고 하고 있어. 내놓기 하나. 나가. 나가. 와, 씨. 와, 아,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처음에 되게 솔직히도 보여줬고 지금 배틀도 보여주고 완전 다 보내버렸단 말이야. 완벽한 그 마지막으로 니가 뽑아서 보여주면 뭐 다른 모드 같은 거 있을까? 내가 생각나는 건 이거 맵이라고 정해진 맵을 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다 지우냐 그걸 굉장히 뭐. 어떤 맵이 나오는 거야 대체? 아 이걸 깬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깐만 네. 방금 전에 저 차 있던 거지 그러니까 차 있던 걸 내가 깎은 거지? 네 That's pretty good 탈신이네 탈신 테트리스의 신 남도 잠깐만 이게 니 방금 랭크 나왔다 랭크 너 1등이야? 여기서? 이 랩에서 1등이네? 1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블럭이 하나도 빠짐없이 딱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사라졌을 때 그거 기록이구나 자 시계초 갑니다 3, 2, 1 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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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 큐! 이거 좋은 거니까 알았지? 봐봐. 아, 이거 이거 저 이거? 이거 얼만데? 100거 10만원 초과? 이거 10만원 초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오락실에서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하는 줄 모르겠거든. 내가 좀 예상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난 여기서 보니까 맞지. 너 근데 혹시 IQ가 몇이야? 140 정도? 아니 140? 와 형이랑 비슷하네. 형도 139거든. 어. 아니 형도 141인가 139인가 그랬었어. 형이 별명이 보사했잖아 보사. 근데 회전이 빠른 이유가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장인차서 3회차 해트리스 한국의 1위 한국의 챔피언 김영하를 영화책을 만나봤는데 너 가족분이 근데? 아 저 당연히 오 알겠습니다. 너 장인 인증서 형이 싸줘야겠다. 코딩해서 집에 걸어놓을 거지? 네 오케이 장인 인증서. 이거 뭐라고 쓰지?
테트리스 장인 인정 이 정도? 아 오케이 내 사이 넣고 BK 넣고 장인을 찾아서 3회 테트리스 장인 한국 1위 김용하 김용하에게 여러분들 허접할 수는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인증서거든요 장인 인증서 테트리스 장인 인지용 아디오스 존나 잘